58번 밑에, 58번이군요. 플래피 버드 게임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영상에서 보시면은, 영상이 들어있죠. 영상에 보시면 밑에, 요렇게, 구글 드라이브, 구글.com 드라이브 폴드가 있죠. 그죠? 이 클릭하시면은, 요런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서 세 개의 파일, 하나, 둘, 세 개, 파이프와 그라운드와 플래피 버드 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밑에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스크래치 사이트죠. 저는 현재 주피터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그런 다음에 여기죠. 추저 스프라이트 맨 위에 업로드 스프라이트.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세 개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화면에 이게 안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클릭해 보시면 밑에 뭔가 반짝반짝하고는 있죠. 그래서 룩 들어가서 쇼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위치. 그리고 파이프도 마찬가지 적당한 크기로 수정하시고 버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재 지금 25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한5 정도로 줄여볼까요? 5로 줄이면은 요 크기 너무 작습니다. 다시 10 정도? 예? 12 정도? 12 정도로 수정을 하고 위치도 대략 한이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처음에는 요 정도 잡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점점 떨어질 거니까. 해서 플래피 버드부터 먼저 코딩을 시작할까요? 이벤트 들어가서 횡 클릭했을 때, 횡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 컨트롤 들어가서 키 if 문장이 있죠. if 이것도 포에버를 넣어줄까요? 좀 이따 시작해보죠. if sensing 들어가서 키가 어디 있나요? 밑에 여기 있군요. 키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variable 하나 만들 거예요. my variable 해서 speed y니까 y축을 따라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speed y 해서 X축이 아니라 Y에서 set speed Y를 10 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change speed Y minus 1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마이너스 1 해서 이걸 포에버 문장을 넣어줄까요? 컨트롤 해서 포에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그죠? 포에버 제일 먼저 위치는 제일 먼저 게임 시작했을 때는 현재 위치 go to 현재 위치이고 그리고 바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렸다가 잠시 시작했다 기다렸다가 0.5초 정도 0.5초 정도 기다렸다가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래서 그냥 스피드 X 스피드 Y 이것도 스피드 Y죠. 얘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볼까요? 게임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이거 안 붙였군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죠? 스피드는 여기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너무 빨리 바뀌면 그러니까 마찬가지 컨트롤 들어가서 약간 기다렸다가 그죠? 약간 기다렸다가 1초는 그렇고 0.1초 정도 기다렸다가 바뀌는 걸로 하죠. 볼까요? 처음에는 스피드를 제로로 해야 되겠군요. 베리어블에서 set speed 처음에 10 할까요? 10 해서 클릭했을 때자 처음에 10, 9, 8, 7, 6, 5, 4, 3, 2, 1 쭉쭉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나중에 이 웨이트 시간을 좀 조정해서 변화도 볼 겁니다. 일단 스피드라고 하는 베리어블 값만 이 값만 바뀌고 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션 들어가서 change y by speed. speed 속도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variable speed.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해 보면은 자, 스피드 위로 올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 안 되겠죠?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반대로 하니까 내려오게 되니까 스피드를 10에서 마이너스 1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길래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스피드를 제로로 해야 되겠죠. 제로.
자, 다시 클릭해 볼까요?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체인지를 뒀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마이너스 1 말고 2를 줘볼까요? 2를 줘서 클릭하면, 자, 그렇죠? 다시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자, 그렇게 포획을 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스피드 y의 값을 변화를 줌으로 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지게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다시 올라가죠.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올라가고 한번더 누르면 두번 누르면은 세번 누르고 하면은 계속 그죠? 10으로 스피드가 되었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스피드를 누르면 위로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죠?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연속적으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까요? 거기 있는 로테이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스피드가 10으로 시작을 여기 포획을 해서 10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그러면은 Y 값으로 10만큼 위로 올려주게 되겠죠. 근데 조금 있으면은 마이너스 2 되어서 이제 8이 되겠죠. 또 조금 한 바퀴 더 돌게 되면은 얘가 6이 되겠죠. 그죠? 또한 바퀴 돌면은 포에버 루프니까 뱅글뱅글 이 코드가 도는 거예요. 그럼 10에서 8로 6으로 4로 3으로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간격에 따라서 얘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얘가 0이 될 때까지는. 그죠? 그래 점점 내려와서 포에버 문장에서 스피드 y의 값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얘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올라가고 다시 제가 키 누른 소리 들리죠? 그래서 키를 연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피드 값 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키를 계속 연속적으로 누르니까 계속 10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10으로 올랐다 내려오게 되고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죠. 원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얘가 그러니까 이 버드가 다시 go to 어디 있나요? 이 위치로 갈게요. 자, 와서 얘가 파이프에 닿거나 혹은 바닥에 닿거나 파이프나 그라운드에 닿게 되면은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clicked 이벤트 다시 들어서 볼까요? 포에벌 컨트롤 포에벌 들어가고 if 터칭입니다. 센스의 터칭인데 터칭에 OR을 넣어서 두 개를 넣어줄까요? 오퍼레이터 OR 들어와서 OR 넣고 첫 번째 마우스에 닿거나 마우스가 아니죠. 그라운드에 닿거나 혹은 듀플리킷에서 또 터칭 이번에는 파이프 그죠? 자, 파이프나 그라운드에 닿게 되면은 게임은 끝나는 건데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게임 오버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어디 있나요? 위에 있죠? 브로드캐스트 게임 오버 뉴 메시지 게임 오버 오케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 페인트 그리기 해서 이번에는 글자 텍스트 넣고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빨간색이에요. 게임 어디 갔나? 게임 오버 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드는데 사이즈를 좀 키울까요? 조금 키워서 오호. 자, 중앙에 딱 맞추시고 그런 다음에 글자는 항상 우리가 픽셀체를 썼더랬죠. 자, 게임 오버를 하고 그리고 예, 일단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when clicked 컨트롤에서 처음에는 숨겨두었다가 그래서 어디 있나요? hide 처음에는 hide 숨어 있다가 when I receive 뭔가 게임 오버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죠? 그래서 어디 갔나요? When I receive game over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show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플리피 벌드가 벽에 그리고 파이프에 부딪히거나 혹은 뭐예요? 바닥에 닿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파이프는 뭘 하느냐? 파이프 얘는 왼쪽으로 점점 옮겨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왼클릭해서 모션인데 무브. 무브 10스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요렇게 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고 있느냐 하니까 제가 디렉션을 마이너스 90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디폴트 값은 디폴트는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90이에요. 90 각도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디렉션에서는 좌우 대칭 되게끔 그래서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90인 상태예요. 저 90인 상태에서 지금 90 돼 있네. 90에서는 그럴 때는 이때는 디렉션을 무브를 마이너스 10을 주면 됩니다. 그죠? 효과는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왼쪽으로 오게 되고 아니면은 얘를 아예 플러스 10으로 주더라도 각도 여기서 디렉션을 마이너스 90으로 마이너스 90 이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과정을 포에벌 계속하란 말이에요. 포에벌 하는 건데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니까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다시 클릭. 처음에 모션에서 제일 처음 게임 시작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0,0로 보낼까요? 일단 0,0. 자, 이렇게 됐는데 0,0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50 정도로 보내죠. 그래서 볼까요? 자, 250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피가 게임 오버가 계속 있네. 처음에는 하이드잖아요. 시작했을 때는 하이드이고 자, 그래서 떨어지는데 게임 오버 됐죠. 게임 오버를 하면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멈춰야 되겠죠. 컨트롤을 들어서 스톱 올 전부 다 멈추겠다. 스톱 올이에요. 다시 볼까요? 그래서 자 진행 지금 바닥에 있군요. 얘가 바닥에 쓰면 안 되죠. 자 다시 올려놓고 그 얘도 처음에 위치를 어디로 가고 처음에 go to minus 200 y 114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 클릭하면은 따서 게임 오버 되는 게 다 동작을 다 멈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파이프의 경우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얘가 쭉 와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파이프가 동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는 방법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포에벌 문장에다가 if 문장을 넣어서도 할 수가 있고 얘를 if 포에벌 속에 if 문장을 넣어서 x값이 어디 있나요? x 포지션 밑에 있죠. x 포지션이 오퍼레이션 들어서 무엇보다 작다. 마이너스 480.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왔을 때의 x 값을 보시면은 x가 370 마이너스 37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400 마이너스 450 정도라죠. 마이너스 450 정도보다 작다. 그러면은 다시 x 값을 세팅을 플러스 450으로 바꿔 준다는 거죠. 혹은 플러스 한 300으로 줘 볼까요? 플러스 300. 각도 값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가장 적절한 값으로. 그죠? 그리고 y 값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오는 것보다는 얘가 위로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그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야지 게임이 난이도가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y 값을 pick random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pick random에서 맞죠?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사이 이렇게 주고 나중에 또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X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Y 값은 모션 들어와서 Y 값 Y 포지션이죠. 마찬가지 Set Y2를 Pick Random 마찬가지 Duplicate 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두 개를 다 빼버리고 이 두 개를 빼고 얘를 복사해서 얘를 하나를 넣어줘도 되겠죠. 두플리케이트 해서 어머나 너무 많이 왔어요. 얘만 쏙 집어넣어줘.
요렇게 하더라도 딱히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볼까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가 죽어버렸어. 또 걸렸어. 이러면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좀 게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얘 크기를 좀 줄이겠어요. 얘는 한8 정도만 할게요. 8 정도 크기 줄이고 그리고 파이프의 이동 속도도 좀 줄여야겠어요. 파이프도 무브 쓰리 스텝이 아니라 투 스텝 조금 더 쉽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볼까요? 그럼 파이프 크기도 좀 키울까요? 크기도 100.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쿵 들긴 하는데. 걸릴 뻔했어.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얘가 안 나타나고 있네. 파이프가 go to. 뭐가 잘못됐나요? if 문장. 만약 x 포지션이 마이너스 450보다 작게 됐을 때 지금 x 포지션이 얼마예요? 아, 그러네요. 444에서 멈춰버렸네요. 그러면은 450이 아니라 440.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의 값 있잖아요. 이 값이 440이 될지 450이 될지 하는 거는 이 파이프의 사이즈를 우리가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거나 스프라이트가 우리 스크린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은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트가 스크린을 벗어나는 값, 얘가 벗어나는 값이 제가 이 사이즈 100으로 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444인데, 만약에 사이즈를 다르게 했을 때는 이 값이 또 다른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볼까요? 그래서, 자, 게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걸릴 뻔했는데 안 걸렸어요. 자, 통과. 그래서 짜자자자자 지나왔습니다. 또 다시 안 나타났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쉽게 게임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실제 게임을 할 때는 사이즈는 한10 정도 주고 그리고 파이프도 크기는 대략 한90 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도 투 스텝이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2.5 이렇게 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한번 적당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방금은 여기 있는 이 문장, go to x 이 내용이나 여기 set x to y 이렇게 하는 거나 이두 개나 서로 효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 점을 참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넣어주면서 한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코어라고 하는 배리어블을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 스코어 배리어블은 얘가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그러니까 이때잖아요.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change score by 3 어디 있나요? 우리가 스코어를 안 만들었네. 스코어 넣고 처음에 set 스코어를 0로 뒀다가 다음에 change 스코어를 change score by 3. 왜 3으로 주나요? 3으로 준 이유? 파이프가 세 개잖아요. 세개 하나 통과할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가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지금 0에서 3이 되고 다음에 6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보기가 상그럽죠. 어떻게 하면은 점수가 파이프가 하나 통과할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가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예요.